일자리다. 체험, 배움 현장. 지난달 취업자가 만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 2천 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요.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 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정말 이 실업률의 늪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배움이 일자리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일자리 특화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높은 실업률의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굉장히 풍성해요. 세 분이나 나오셨어요.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동시에 안녕하세요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교수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폴리텍 바이오캠퍼스 바이오품질관리과의 전형식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바이오품질관리과 전형식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약품 바이오플랜트 측량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30살 백록담이라고 합니다. 네, 30살 백록담 씨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약품 바이오플랜트 총무노무팀에 근무하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한미약품의 우리 박진우 과장님 나오셨어요. 기업에서 나오신 건 처음이에요, 과장님. 네. 네, 회사에 뭐라고 하고 나오셨어요? 회사에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네. 네, 그래서 양해를 다행히 잘 해주셔가지고 그럼요.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은 네. 모델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아마 한미약품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 세 분과 함께 우리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백록담 씨, 이거 본명입니까? 예, 한글로 된 이름이고요. 본명 맞습니다. 록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 주변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록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뭐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까? 이름에 얽힌? 특별한 비밀은 없고 딱히 이제 가족들은 네. 친가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긴 있는데요. 네. 그 친가에서는 돌림자로 된 이름이 승준이라고 돼 있어서 승준이라고 부르고 이제 네. 친가에서는 록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형제나 누가 있어요? 네, 누나 둘에 저 혼자 일남이냐로 돼 있어요. 뭐 누나 이름은 백두산이나 뭐 그런 겁니까? 아니요. 누나들은 슬기, 아름. 아, 그래요. 네. 아, 다 한글. 네, 다 한글 이름이에요. 아, 아버님이 굉장히 한글에 조예가 깊은 네. 분인가 봅니다. 자, 우리 록담 씨가 지금 폴리텍 바이오 캠퍼스 바이오 품질 관리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 학교를 폴리텍을 가기 전에 다른 학교를 다녔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4년제 대학교 호서대학교에서 경호안전학과를 다니고 있었다가 네. 네.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봤을 때 다른 업종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힘든 결정이지만 폴리텍을 알게 되었고 바이오 품질관리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미약품. 네, 맞습니다. 측량팀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측량이라는 게 되게 네. 생소하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측량은 그냥 간단하게 무게를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생산팀에서 의약품이나 뭐 약을 생산할 때 이 원료에 이만큼의 양을 달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저울들을 이용해서 정밀저울과 벤치형 저울을 이용해서 네. 저희가 무게를 달고 생산팀에 전달을 하면은 이제 생산팀에서 저희가 드린 원료로 배합해서 이제 약을 생산하는 그런 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약에 있어서는 그 아주 작은 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군요. 바이오 산업, 청취자들에게는 뭐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 바이오 산업, 바이오 의약품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정말 말씀대로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그리고 편이죠. 중요한 네. 네. 보통은 이제 유전공학이라든가 뭐 효소라든가 뭐 이런 것과 연관된 그 생물공학 기술을 네. 바탕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꼭 의약품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농업이라든가 환경, 에너지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바이오 네. 산업이라는 표현이. 네. 근데 그중에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은 뭐 단백질이나 또는 어떤 항체같이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그런 성분 또는 네.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의약품을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전통적인 의약품보다는 효과나 그 부작용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분과 유사한 물질을 만든 약품. 똑같은 성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슐린, 네. 또 빈혈 관련된 EPO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럼 교수님도 계속 이쪽에 연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필드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원래 주식회사 중근당에 네.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19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또 본사에 가서 그 의약품 수출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해서 총 25년을 중근당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 바이오 캠퍼스 신설 프로젝트에 이제 알게 돼서 설립 추진 자문단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5년 4월에 사표를 내고 네. 폴리텍의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폴리텍 대학의 힘이 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벌써 현장 경험을 25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다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학생들 가르치는 게 정말 어려웠죠.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말을 진짜 안 듣죠? 네. 아닌가요? 폴리텍 대학 학생들 말 잘 듣죠?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취업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 목표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이제 네. 교수진들이 초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현장 경험은 풍부하지만. 그렇죠. 아, 본인이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체득했던 것들을 밖으로 표현해서 아이들에게 또 전달한다는 게 또 다른 영역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힘드셨지만 또 보람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교수님. 그러면 바이오 캠퍼스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중에도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원 그 산업체 출신이다 보니까 강의 없는 날은 기업체에 각자 그 전담돼 있는 그런 기업의 공장에 수시로 이제 방문을 하게 돼요. 출장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흔한 말로 이제 교수님은 출장 중 이렇게 이제 문대가 붙습니다. 그런데 네. 현장에 계신 그 팀장님들이나 또는 그 공장장님께서 꼭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시지 않고 이 학생은 태도가 이렇다 또는 뭐 기술적인 게 요즘 트렌드가 이런 게 좀 변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너무 고맙죠. 아, 그럼요. 현장에서 주는 그 답이 얼마나 좋은 지표가 되어 따라나갈 그렇죠. 수 있는. 맞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 캠퍼스에서 그런 일들 하고 바이오 그런 품질 관리과는 아까 우리 룩담 씨가 말했던 그런 일들을 가르칩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는 전체 과정에서 네. 품질 관리든 품질 분석이든 심지어는 이제 제조의 그 어떤 기본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2년 동안 짧지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접 룩담 씨가 가르치셨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얼마나 아주 못났었습니다. 아주 못났었습니까? 아, 지금 같은 회사에서 과장님 나오셨는데 교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경호학과라는 데를 가게 된 것도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태권도가 주특기더라고요. 이제 운동만 하다 오신 거죠. 학교 초 개교 입학 초에 보면 정말 필기하는 것도 모르고. 아, 운동을 했었던 친구니까.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딱 하나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운동을 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반복 훈련에는 이골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극기. 그렇습니다. 자, 반론을 제시할 시간을 우리 록담 씨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에 반론을 한번 내보세요. 아, 너무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건 반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군대에서 20년 넘게 있었던 학생이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된 그분도 이 폴리텍 와서 다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군에만 있다가. 그리고 지금 운동을 하다가 여기 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고.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폴리텍 대학이 굉장히 현실적인 길이 돼주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폴리텍 대학에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폴리텍 대학에 졸업생들의 힘은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박진우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미약품에 폴리텍 대학 학생들이 많이 간다고요? 네.
지금 현재 32명 재직 중에 있고요. 네. 그 경력자분들하고 합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좀 있습니까? 폴리텍 대학 학생들의 특징? 다른 학생, 학교 학생하고 다르게요? 일단 폴리텍 바이오 캠퍼스를 잘 표현한 말이 배움이 일자리다. 아, 저의 코너명입니다. 네. 부끄러움은 제목이십니다. 제목입니다. PD님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 바이오 캠퍼스 학생들은 2년 동안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서 그 바이오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네. 그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의 현장 중심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바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네요. 네. 가르치지 않고 바로 실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네. 과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폴리텍 대학과 이 코너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사회의 기술 학교에 대한 편견. 기술에 대한 편견, 아까 네. 운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깨보자 하는 건데 기업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4년제 뭐 대학 나온 친구들한테 갖지 않는 그런 편견을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기술을 전공한 친구들한테 갖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입사하다 보니 그런 편견은 지금 다 없어진 상태고요. 오히려 일학습 병행제라든가 아니면 산학협력을 통해서 네. 이러한 장을 더 오히려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 폴리텍 대학의 높은 취업률 달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기술의 전당에 선정됐다고 하던데 네. 네, 기술의 전당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이제 요번에 처음 법인에서 저희 법인에서 시도한 건데 네. 각 권역별로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캠퍼스 같은 특성화 대학이 있고 그 각 권역 대학별로 기업을 하나씩 이렇게 추천을 네.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취업률 향상이라든가 취업률 우수한 거기에 이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 그렇게 해서 저도 처음엔 생소했는데 막상 그 감사패를 전해주는 자리에 가서 봤더니 기술의 전당이라는 정말 멋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기술의 양성을 폴리텍에서 해서 이제 이렇게 파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술의 전당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기술의 전당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한미약품에서 오셨고 회사에서 허락을 해 주신 건 그래도 회사 소개를 한 줄이라도 네가 하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회사 네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안 하고 가면 혼나실 부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이렇게 네. 올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는 공장장님, 부장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공장장님까지 감사해야 그럼요. 됩니까? 네. 공장장님한테 항상 네. 감사드려야 합니다. 네. 예. 한미약품은 197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매출은 1조를 넘었고요. 네. 최근 10년 동안 1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회사의 모든 역량을 R&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네. 그 외국의 다국적 기업하고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고 있는 미래가 밝은 회사입니다. 네. 자, 공장장님 들으셨죠? 우리 박 과장님이 한미약품에 대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더해드리면 인재를 알아보는 회사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록담 씨한테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까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얘기해 줬는데 처음에 어찌됐건 공부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4년제 대학 갔는데 갑자기 직업학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좀 놀라지 않았을까. 아, 운동만 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걱정보다는 제가 뭘 한다고 했을 때 네. 부모님께서는 뭐 반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좋아해 주셨고요. 뭐 폴리텍이 이미 취업도 잘 되고 취업 나가는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네. 부모님의 그 폴리텍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있으셨군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랑 학교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보다 먼저. 응원도 하게 해주셨고 네네. 아까 교수님이 우리 록담 씨의 처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진짜 이런 거 막 약품 뭐 재고 아까 그런 거 공부하라면 저 진짜 머리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런 비법, 노하우? 처음에는 공부하는 법을 아예 몰랐었어요.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동기들 만난 우스갯소리로
가방에 항상 자퇴서를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 정도로 힘들어 했었는데. 그렇겠죠. 네, 근데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이랑 교수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알려주고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이었지만 네.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좀 안 하려고 하면 막 붙잡고 해주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많이 불러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렸던 단어들이 조금씩 들리면서 조금 재미를 알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인생에서 아마 공부 제일 열심히 했던 기간이 그 짧은 1년 반에서 2년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 이 폴리텍 대학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전공자들,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적응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세요? 교수님의 노하우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보면 정말 안쓰럽죠. 그리고 꼭 저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기를 못해요. 안 해요. 아예. 그럼 뭐 합니까? 공부 시간에. 이렇게 그냥 열심히 쳐다봅니다. 머리가 좋은가? 모르겠어요. 네. 처음엔 거기에 많이 속았죠. 그런데 네.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받아줬고 메모하고 기억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실에서의 필기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 가서 그 업무 지시를 받는 메모하는 그렇죠. 그거라고 저는 이제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열심히 훈련을 시켰죠. 교수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노력과 또 우리 학생의 그 정성이 맞닿아서 이렇게 한미약품에 취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그 한미약품,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들 네. 원하는 인재상이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 한미약품에 관심 갖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바람직한 인재상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한미약품의 인재상은 네. 엘리트 한미인의 10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10가지나 있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센스 있으시네요. 예, 예. 네. 요약하면 창의행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과 강한 추진력이 핵심입니다. 창의행? 네. 어떤 거예요? 비록할 창에 오를 이 갈행.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폴리텍 그 바이오 캠퍼스 졸업생들은 이런 인재상에 걸맞는 학생들이었습니까? 100% 다 만족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 그건 거짓말이죠. 네, 네, 네. 그럼요. 저도 저희 사장님한테 네. 물어보면 아니라 네. 그럴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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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텍 대학교 학생들 자체가 네. 기준 이상 상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비법은 아무래도 직업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그 간절함일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우리 록담 씨 그러면 어떤 꿈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회사 들어갔는데 또 꿈을 꿔야 되잖아요. 네. 뚜렷한 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의 목표는 우선 지금 제가 하는 팀에서 좀 더 인정을 받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네. 게 목표고요. 뭐 조금 더 앞을 본다면 2, 3년 뒤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일하는 팀뿐만이 아닌 다른 팀에서도 일하면서 조금 더 넓혀가고 싶어요. 일하는 범위를. 그럴 때는 폴리텍 대학 다른 학과 가서 공부하세요. 다른 분야 일하고 싶으면. 제약에서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보내줄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앞에 오늘 이 취업률, 실업률 발표돼서 사실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근데 오늘 기업에서 나오셨고 또 교수님이 나오셨고 잘 배워서 취업한 학생이 나온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움의 일자리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